비주얼 완전 예쁜데? 짠! 맛있겠다. 오빠 생각보다 요리 잘하는데? 진짜? 응. 나 느낌대로 한 건데. 나 요리에 재능 있나 봐. 야, 이자 요리나 제대로 배워볼까? 또 이자까지 한다 또. 아, 농담이야. 뭐 재료가 다 해서 내가 요리했다고 하기도 민망하다. 뭐 넣은 거야? 어? 사줬다. 완전 오랜만인데? 응? 기억 안 나? 왜 오빠 첫 휴가 나왔던 날. 첫 휴가? 기억났다. 그날 몇 년 만에 한파라 진짜 추웠잖아. 자기 오랜만에 만난다고 완전 신나서 멋부렸었는데. 오빠 왔어? 어, 언제 왔어? 좀 전에. 근데 오빠 안 추워? 오늘 영하 15도던데? 그래, 괜찮던데 나는. 코가 완전 빨개. 아, 잠깐만, 뭐 따뜻한 거 좀 마셔. 내가 사줄게. 아니야, 내가 살게. 괜찮아. 근데 기대는 나만 한 것 같아서 괜히 서운하기도 하고. 진짜 문제는 그 톡이었지. 다시 생각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진짜. 아, 밥 사달라던 그 톡? 어. 그날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 줄 알아? 우리 예약한 데가 어디야? 자기야. 응? 아, 미안. 나 잠깐 톡 하나 보내고 찾을게. 그냥 말을 하지. 난 진짜 1도 잘못한 거 없었거든. 미안. 뭐라 그랬지? 뭐 하는 거야 지금? 어? 왜 그래 오빠? 기분 상했어? 알아. 잘못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. 누구야? 응? 민석 오빠 누구냐고. 아, 나 마케팅 강의 같이 듣는 오빠. 아, 그 강의에서 기업 하나씩 정해서 분석하고 마케팅 플랜 하나씩 짜오는 팀플 있거든? 그거 같은 조 오빠인데 이 오빠가 완전 베테랑이어가지고. 그래서 밥 사달라고 하는 거야? 어?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해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. 그때 내 처지가 잘못했었지. 에이, 오빠 처지가 뭐 어땠다고. 그러게. 지금 생각해보면 나 좀 찌질했다. 그치? 아닌데? 완전 귀여웠는데? 나 솔직히 지금 너무 서운하고 비참해. 우리 몇 달 만에 만나는 건데 자기는 하나도 안 반갑고 하나도 안 좋은가 봐? 어? 아, 그게 무슨... 자기 오늘 나랑 있는 내내 핸드폰만 한 거 알아? 누구랑 연락하나 봤더니 가뜩이나 나는 안에서 연락도 잘 안 되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서 누가 너한테 다가올까 봐 얼마나 불안한지 아냐고. 너 지금 웃는 거야? 자. 내일 회의 참석 못해서 죄송해요. 남친 휴가 나오는 날이라. 자료 보내주시면 제가 PPT 다 만들게요.
괜찮아. 너 이날 빠지는 것 때문에 엄청 열심히 했잖아 그동안. 남친이랑 데이트 잘하고 와. 좋겠다. 우리 회의 끝남. 필적 이름 정했어. 뭔데요? 우리 분석하는 기업이 사조 대림이니까 밥 한 번 사줘. 이제 왜 풀렸어? 내가 오빠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냐. 미안. 진짜 미안해. 너 그럴 사람 아닌 거 알면서도 군대 있으니까 자꾸 불안하고 그러네. 사랑해 오빠. 나도 사랑해. 우리 그때 진짜 좋았었는데. 그치. 뭐야 갑자기. 밥이나 먹자. 나 배고파. 응. 아. 아. 맛있어? 응. 맛있어. 맛살라면 참치가 들어있네? 오빠도 먹어봐. 맛있어. 딱 맛있어. 잠깐. 왜? 짠! 응? 뭐야? 그냥 같이 살게 된 기념. 이러니까 우리 같이 사는 거 실감난다. 자, 다시 짠! 짠! 잘 살자. 잘 살자. 맛있다. 많이 먹어. 응. 네, 엄마. 슬슬 정리하지. 이사는 다음 주. 안 와도 돼. 나 혼자 할 수 있어.